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헤어진 여자친구 꽃집에 불을 질러달라고 청부했던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부를 받은 사람은 실제로 불을 질렀습니다. 이 방화 사건은 사실 막을 수도 있었는데 경찰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4일 새벽 2시 반쯤 광주시 마륵동 화해단지 비닐하우스에 불이 났습니다. 경찰은 CCTV를 확인해 누군가 침입한 사실을 확인했고 36살 남성을 방화 용의자로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불을 지르라고 시킨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꽃집 딸의 전 남자친구인 22살 공군 하사 A씨가 이 남성에게 돈을 주기로 하고 방화를 사주한 겁니다. 너는 다 못써. 얼마나 많이 낼 뿐이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문제는 경찰의 대처였습니다. 불이 나기 한 달 전 피해자는 경찰서를 직접 찾아와 자신의 꽃가게에 누군가 불을 지르려 한다는 신고를 했었습니다. 모르는 남성이 꽃집으로 전화를 걸어와 인터넷에 꽃집에 불 지를 사람을 찾는다는 글이 올라왔다고 알려준 겁니다. 꽃집 주인이 광주 서부경찰서로 두 차례나 찾아가 도움을 청하며 딸의 전 남자친구 A씨를 지목했지만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카페 게시글이 이미 삭제된 데다 경찰이 전화했을 때 A씨가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해 더 이상 수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오히려 화를 내서 우리한테. 증거가 없다 보니까 더 이상 앞으로 더 못 나가죠. 이러는 사이 A씨는 불을 질러줄 사람을 구한다는 세 번째 글을 올렸고 글이 올라온 이틀 뒤 결국 방화가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직접 불을 지른 남성을 구속하고 전 남자친구 A씨는 헌병대로 신병을 넘겼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변화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냈다고 혹은 노조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산광교역 환경청의 이 직원은 육아휴직을 괜히 냈다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몸이 불편한 데다 어머니도 병에 걸려 낸 휴직이었는데 복귀함과 동시에 여수로 발령이 난 것입니다. 아픈 아이와 어머니를 광주에서 돌봐야 하는데 혼자 여수에 떨어져 일하게 된 이 남성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육아휴직 때문에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사를 요청해 둔 상태입니다. 집사람은 뭐 매일매일 좀 울면서 전화를 해요.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뭐 병원 이동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정기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좀 진행을 하고 계시죠. 하지만 영산광역환경청은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가족이나 근무 환경으로 순환 근무에 불만을 갖고 있는 직원들은 모두 부당 인사를 당한 것이냐며 육아 휴직과 인사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것도 저희 어차피 소속 부서고 해서 뭐 그 개인한테만 저희가 뭐 딱히 적용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최근 코레일 화순사업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38살 남성도 자신의 인사 문제로 고민했었습니다. 유족은 화순에서 목포로 인사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사측과 갈등이 있었는데 그것이 노조 대의원 활동이었다고 생각해 고인이 괴로워했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나를 탄압하려는구나. 회사에 관리자들이 나를 찍었구나. 그런 느낌이 드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 지역에서는 이른바 갑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지법은 육아휴직을 다녀온 직원을 차별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에게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5달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다는 게 현실입니다. 사용자에게만 어떤 조치를 취하게 하는 이런 거 말고 외부 기관이 여기에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보완 장치? 보이지 않게 또 끈질기게 이루어지는 갑질을 하소연할 데 없는 직장인들의 소가리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종훈입니다. 일선 학교에서 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들의 갑질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계적 광주지부가 지난달 온라인 선문을 통해 학교 갑질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 교원 900명 가운데 21.4%가 욕설이나 반말 등 언어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29.6%는 휴가 사용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정 교수는 갑질 문화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라고 광주시 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보안사가 5.18과 관련해 작성한 2천여 건의 문건 목록을 대한신당이 오늘 공개했습니다. 일부는 문서 내용도 나왔습니다. 5.18의 진실을 덮기 위해서 보안사가 20년 넘게 무슨 일을 해왔는지 일부지만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보안사가 1995년 5월에 작성한 고 피터슨 목사의 헬기 사격 증언과 관련된 문서입니다. 내용을 보면 피터슨 목사가 검찰에 출두해 헬기 사격을 증언하자 전두환이 도둑이 재발절인 것처럼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시 육군 항공감이었던 장성에게 막고서 등 대응책을 마련하라 지시하고 검찰과 5.18 피해자들 앞에서 헬기 기총소사를 직접 시범보이는 방안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문서에는 5.18을 소재로 다룬 드라마와 영화 제작에 대해 군 정보당국이 조직적인 방해 공작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와 KBS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5.18 관련 정치 드라마에 대해선 5.18 당시 계엄군의 진압 장면을 순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이를 위해 공보처 등 관계 당국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18 관련 영화 꽃잎을 특정 정치인이 총선용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며 영화가 상영되면 군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정권의 성격과 관계없이 특히 김영삼 정부에서도 군부대 또 보안 국정원이나 보안사 이쪽에서는 그런 작업들이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5.18 진실규명운동이 막 달아오르던 80년대 후반엔 5.18 피해 단체들을 회유하고 와해시키려는 작업이 시도됐습니다. 5.18 행불자 단체를 문제단체로 규정해 온건적인 회원을 통해 다른 회원들을 회유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 조직을 이간질했습니다. 5.18 직후부터 이루어진 친군부 세력의 은폐 공작은 지금까지 5.18의 진실을 가로막고 왜곡하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전후한 시기랄지 왜곡이 어떻게 일어났었는가를 적나라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1980년부터 2005년 중반까지 보안사가 작성한 것으로 모두 2,321건에 달합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만간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에 공개된 보안사 문건이 80년 5월에 진실을 규명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취지로 지역의 임대아파트가 많이 건설됐지만 분양 전환가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여수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분양가가 너무 높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림부영 2차 아파트 주민들이 여수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 가격이 너무 높다며 분양가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공리분양 웬 말이냐? 웬 말이야? 웬 말이야? 서민주가 박살난다. 해당 임대아파트입니다. 10년 동안 월세와 보증금을 내고 거주한 뒤 분양받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입주한 지 5년 만에 조기 분양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금 일찍 내 집을 마련한다는 기쁨도 잠시. 부영 측이 제시한 높은 분양가에 주민들의 기대는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서민들이 2억이라는 돈을 마련하는 건 힘듭니다. 이자를 물고 그러는데 그런 그 서민들이 어떻게 마련하겠습니까? 부영이 제시한 분양가 중 최고액은 세대당 1억 9,500여만 원, 3.3제곱미터당 815만 원으로 최근 실거래 기준 907만 원을 보인 인근의 일반 분양 아파트 거래 가격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주민들은 정부 지원을 받아 지어진 부영 아파트가 분양 아파트와 비슷한 가격을 받는 것은 횡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행 임대주택법상 임대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는 토지 매입 비용과 대출 금리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영 측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결정한 가격이라며 현 분양가는 높은 가격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은 임대아파트 건설사가 이익은 다 챙기면서 서민들을 위한 분양가 책정에는 인색한 것 아니냐고 주장합니다.
그거는 부영의 폭리고 폭겁니다. 서민의 지병 사람을 나라에서 그걸 구제 목적으로 했는데 왜 부영이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이득으로 다 가져가고. 여수 중림지구나 순천 등 부영 아파트 곳곳에서 해마다 제기되고 있는 하자와 안전 민원. 이번에는 분양 전환 가격 논란을 통해 또다시 불신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비인기 종목이라는 인식을 뛰어넘어 도약을 꿈꾸는 실험 역도팀이 있습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를 배출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팀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월 평양에서 열린 아시아 주니어 역도 선수권대회에 참가했던 올해 19살의 신비 선수. 은과 동 두 개의 메달에 만족하지 않고 하루 4시간 이상 동계 훈련을 통해 몸 만들기에 한창입니다. 인상과 용상 합계 325kg. 세계 최고 수준까지는 아직 40kg의 차이가 있지만 매년 5에서 10kg의 기록을 올려 올림픽에 도전해보는 게 꿈입니다. 다른 세계적인 선수들이랑 경쟁하면서도 그 제 실력을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최대한 열심히 해서 메달까지 한번 따보고 싶어요. 지난 2015년 창단한 완도군청 실업 역도팀의 현재 선수는 모두 4명. 국가대표 출신인 감독 아래 올해만 각종 대회에서 20여 개의 메달을 거둬들이며 전국 27개 실업팀 안에서 신생 강팀으로 발돋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 중고등학교 팀과 연계해 좋은 선수를 키워내는데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니까 저희가 상당히 선수 많은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올해 역도 전문 훈련장을 신축한 완도군은 동계훈련 유치에 본격 나서는 한편 선수단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팀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C 뉴스 박영훈입니다. 이른바 머리채 싸움을 벌인 곡성군 의회 두 여성 의원들에 대해 출석 정지 30일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곡성군 의회 윤리특위는 폭력 사건 당사자인 민주당 김을남 의원과 무소속 유남숙 의원에 대해 각각 30일간의 출석 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머리채 싸움의 원인이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당직자에게 건넨 돈봉투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곡성경찰서도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외유성 출장으로 물의를 빚은 광주 북구의회 의원 4명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광주 북구의회는 의원 5명으로 이뤄진 윤리특별위원회에 고점례 북구의회 의장 등 외유성 출장 의혹이 불거진 의원 4명에 대한 징계 요구 안건을 회부했습니다. 지난 9월 고점례 의장 등 의원 4명과 사무국 직원 3명은 이틀간 통영시 의회를 방문하면서 대부분 관광성 일정만 소화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광주시의회 의원의 보좌관 급여 착복이 드러나면서 사실상 편법으로 운영되는 유급 보좌관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해 7월 이후 보좌관 21명 가운데 14명을 시간 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광주시에서 월급을 지급하고 나머지 7명은 전체 의원 23명이 매달 80만 원을 각출해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방의원 유급 보좌관을 금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것이어서 유급 보좌관 법제화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수능 채점 결과를 토대로 주요 대학의 지원 가능 점수를 발표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 진로진학지원단과 진학부장협의회는 국어와 수학, 탐구 영역의 표준 점수가 서울대 인문계열의 경우 407점, 자연계열은 389점이 돼야 지원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전남대 영어교육과는 378점, 의예과 398점, 조선대 의예과는 396점, 광주교대는 380점에서 합격선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프랑스 몽펠리에 교육청장 등 교육계 대표단이 광주 지역 교육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브루노 베나체크 교육청장 등 몽펠리에 교육계 대표단은 광주의 초중고등학교를 돌아보고 ICT 교육 활동을 참관했고 광주시 교육청과 간담회를 갖고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 교육청은 교류 협약에 따라 지난해부터 상호 방문과 홈스테이 등 다양한 교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광주 아너소사이어티 회원들이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봉사활동과 함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